네, 썬데기탐 시작합니다. 물론! 자, 계속 시리즈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 물론, 와. 역시, 멋진 외관의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외관, 물론입니다. 네. 음각. 이거는 좀 멋있네. 트레몰로네요, 트레몰로. 뭔가 덩쿨로 이루어진 외관이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무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스피드, 뎁스, 레시오, 웨이브. 네. 아주 좋아. 이게 외관이 진짜 멋있단 말이야, 물론은. 자, 280g. 자, 270, 280g. 뭐, 이 정도의 그런 무게로 참 노멀한 그런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260g이 좀 노멀하긴 한데 약간 이 외장재 때문에 약간 더한 10g에서 20g 정도 좀더 나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짱짱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아, 이게 예. 솔, 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요즘 그 갑질이 장난 아닌데 갑자기 스튜디오스 생각이 나네요. 뭐, 어찌 됐건데. 네. 자, 물론! 2018년도 물론 이펙터 신제품! 네, 계속 쭉쭉 가죠. 우리 트레몰로 MK2입니다. 얜 트레몰로. 트레몰로는 트레몰로잖아요. 네네. 그렇죠. 빵빵빵빵빵빵빵빵. 트레몰로는 이제 볼륨의 컨트롤에 따라서 역과가 변하고 파형에 따라서 또 역과가 변하는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손 트레몰로 잘했는데 요새 좀 늙어갖고 안 되고 있어. 아. 아이 다 탈걸? 되네. 하지만 이거는 파형이 하나밖에 없는 뭐 색깔이 딱 하나밖에 없는 손 트레몰로. 김병호 그렇죠. 색깔이라고. 예. 김병호 트레몰로. 네. 그렇습니다. 얘이 복잡한 조작을 그렇지. 버튼 하나로 해. 그렇지. 이거는 이제 네 가지 노브로 되어 있어요. 스피드, 뎁스, 레이쇼, 레이저, 그리고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는 이제 파형의 모형, 모양이죠. 네. 아, 여기 써 여기 써 있네요. 있어요. 이게 네모. 애칭이랑 잘 섞여갖고 잘안 보이는데, 그쵸. 뾰족한 거, 약간 얘 휜 거, 톱날, 톱날. 톱날, 뭐 네. 이런 게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드러운 거, 여기 부드러운 거, 이렇게, 네모난 거. 뭐, 이렇게 S,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스피드, 뭐,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쳐보죠, 뭐. 클린톤입니다. 네. 오, 역가가 굉장히 심하네요. 어 울렁거려. 어우, 오 울렁거린다. 울렁거려. 어우, 울렁거린다. 오 많이 울렁거려. 아, 아우, 머리 아프다. 이거 우선은 트레몰로의 가장 원초적인 면모가 굉장히 그 면모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해놨어요. 그 트레몰로의 울렁거림, 그리고 이제 음악에서도 강약 조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울렁거림을 좀 템포에 맞춰서 하시면요. 그 음악의 색깔을 더, 네. 진하게. 좀, 네, 좀 진하게 배어들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역관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요. 웨이브 보시면 여기 지금, 아, 우리 웨이브를 한번 볼까요? 얘는 부드러운 그냥 곡선이고요. 여기. 약간 안 울렁거리죠? 이건 엣지가 좀 더. 있네. 엣지가 있죠? 그리고 이건 소우. 그러니까 체인소우. 뭐야, 톱날. 쾅쾅 이렇게 하죠. 파도처럼. 오우, 그렇죠. 톱날 좋다. 괜찮죠. 톱날이 그리고 괜찮네. 이거는 네모. 네모. 파형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딱딱. 계단처럼 그렇죠, 띡딱딱.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레이쇼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파형에 따라서도 많이 역가가 이제 뭐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긴 하는데 파형으로선
뾰족이. 네, 뾰족으로 삼각형으로 해놨어요. 여기에서 예시가 뭐냐면 이 가운데로 놓으면요, 그 삼각형 파형이 정삼각형, 그러니까 마른 목골의 정삼각형으로 파형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레시오를 앞으로 이렇게 두면요, 그 뾰족한 제일 높은 고점을 찌는 이 꼭지점이 앞쪽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파형. 이상한 삐뚤어진 삼각형이구나. 네, 그러니까 레시오의 이 꼭지점을 어디다 둘 거냐, 아니면 이 뒤에, 이건 지금 앞에 치고 나오는 파형이고요. 이게 지금 뒤로 가면요, 뒤로 레이백 돼요.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요. 지금 여러분 봤을 때는 꼭지점 여기에 있는 거죠. 뒤에. 이렇게 뒤에 있어요. 신기하다 이거. 앞으로 또 하면은 꼭지점이 앞에 있죠. 앞에 이렇게. 그러네. 다르죠. 앞에서 치고 나오냐, 뒤에 레이백 돼서 이제 트레몰로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가장 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원형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 가장 제일 높은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되냐, 아니면 뒤로 이렇게 빠지냐. 근데 네모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박보다는 좀 뭔가 레이백 되는 그루브한 느낌의 그거에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네모난 거 있잖아요. 사각형 파일. 이 파일에서는 잘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사각형 어차피 꼭지점 자체가 탑이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느껴져요. 그러면 체인수 여기 체인수에다 놓고 톱날 이게 앞이고요. 뒤고요. 느낌 자체가 뒤로 떨어진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레시오의 역가를 좀 제가 설명하기도 쉬웠던 게 얘네 레시오의 역가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는 그런 페달이란 얘기죠. 다른 건 레시오라는 이런 노브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변화야? 라는 느낌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소리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 사운드 메이킹 할 때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음 손실도 없고요. 그리고 트레몰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감싸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딜레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내 사운드를 좀 더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우 참아 이거. 아 멀미나신다면서. 그러니까 막 왜 버스 타면 졸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눈 감고. 나르네. 그리고 이게 지금 LED 램프 이 자체가 스피드에 따라서 깜빡거림이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템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게 아날로그식으로 돌리는 노브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노브를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가격대가요 34만 원이에요. 마샬. 네, 한 줄 평 생각해 주시고요. 램블 FX 이펙터 마블 드라이브 3에 한 줄평 달아주신 시청자 한 줄평 선물 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님이 그동안 마샬 오마주가 많았는데 이번 이펙터가 제품이 완성도가 구성이나 단연 최고인 것 같네요. 거짓말 좀 더 하자면 업그레이드 된 범용 마샬 참 그리고 참 사운드를 좀 고급지게 뽑아주는 게 또한 매력이네요 라고 한 줄평으로 마샬 아빠를 닮은 아들 그러나 아빠보다 낫네 크크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한 줄평을 약간 마샬 아빠. 그리고 이 마블 3 드라이브 3는 마샬 아들이라고 또 비유를 해주셨네요.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물론이 처방한 불면증 치료약 이누야 꼭 따라. 해변 위에서 덮는 양털 이불.
이라고 하겠습니다. 느슨하면서도 뭔가 따뜻한 포근한 느낌. 네. 점수 주시죠. 아니, 너무 비싸다. 이거 트레몰로 34만원. 아무래도 레이쇼 달렸다 그래도 하나인데 이거. 근데 레이쇼 달린 트레몰로들이 많아서. 많아요. 네. 다들. 네. 자마 네. 빨리빨리 해요. 네. 자, 객단은 몇 대면? 1.5. 1.5. 아, 네. 이건 빈도수가 사용 빈도가 너무 낮으니까 낮고 가격 대비 사용 빈도수를 좀 고려한 네, 네. 네, 그런 점수죠. 6점. 가사비라 그러죠. 가사비. 가사비. 가격 대비 사용 빈도수. 빈도. 네. 가사비가 네. 약간 그것도 레시오예요. 네. 가격 대비 사용량 레시오. 맞죠. 네. 아, 네. 아주 명쾌하신 줄임말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물론 트레몰로 네, 18년도 신제품인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저희는 찾아뵐 거고요. 어, 계속 덥고요. 그리고 휴가철 휴가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네.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알차게, 네, 알차게 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길에서 네. 막 8시간씩 쓰시지 마시고 그럴 그것도 추억이고 경험이고 인생의 네 식량이로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